제가 최근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리고 한국전파진흥협회에서 주최했던 2021 글로벌 방송 트렌드 아카데미라는 컨퍼런스에 연사로 참석을 했었는데요. 여기서 저는 로직 프로 X를 활용한 미디 프로그램의 활용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습니다. 작곡을 몰라도 누구나 쉽게 저작권 제한 없이 본인의 BGM 혹은 음악을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방송 관련 종사자분들, 미디어 관련 종사자분들이 대상이었는데, 이 내용이 이제 막 작곡을 시작하려는데,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도 작곡의 개념과 원리, 프로그램의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는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오늘은 이 컨퍼런스에서 시연했던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물론 제 채널 홈레코딩 카테고리에 4년 전에 제작한 무료 음악 만들기라는 비슷한 영상이 있지만 그때와 지금의 로직은 UI도 많이 바뀌었고 영상적으로도 더 정리를 해서 작곡을 모르는 사람이 작곡에 가장 쉽게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 게임의 튜토리얼을 설명하듯이 이야기해 볼게요. 음악을 만드는 프로그램은 로직 프로 X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거고요. 맥 기반의 OS에서만 작동되는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로직을 켜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MT 프로젝트를 선택해 줍니다. 그럼 이렇게 창이 열리면서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이건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니 첫 번째 있는 소프트웨어 인스트루먼트를 클릭해 줍니다. 그럼 이렇게 프로젝트 창이 열리면서 음악을 만들 첫 번째 준비는 끝난 거예요. 여기서 상단 정가운데에 보이는 이 창을 LCD 창이라고 하고요. 가장 많이 활용하는 부분은 120이라고 써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이 BPM을 나타내는 숫자이고요. BPM은 음악의 빠르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BPM별 음악의 빠르기는 70에서 90BPM은 슬로우 템포로 발라드가 적합할 수 있고요. 90에서 110BPM은 미디엄 템포로 적당한 그루브를 느낄 수 있는 음악의 빠르기로 적합할 수 있어요. 110에서 130BPM이 패스트 템포로 댄스 음악에 적합한 빠르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정답이 아니고 처음 시작하실 때 가이드 정도로 생각하시면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BPM은 따로 건드리지 않고 이런 원리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공간은 트랙을 생성할 수 있는 트랙 에어리어, 트랙 영역이고요. 지금 보이는 숫자 1에 이런 모양의 생김새를 1번 트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옆, 오른쪽에 가장 넓은 공간을 작업 영역이라고 하고요. 이곳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우측 상단을 보면 각기 다른 모양의 4개의 버튼이 있는데요. 여기서 세 번째, 이 동그란 모양을 루프 브라우저라고 하고요. 이 루프 브라우저를 클릭해 줍니다. 그럼 이렇게 무수히 많은 무언가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걸 샘플이라고 부르고, 이 샘플은 가공되어 만들어진 사운드입니다. 이 샘플로 음악을 만들어 볼 거예요. 샘플을 클릭하게 되면, 어떤 소리가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샘플의 수는 2만 개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샘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쉽고 편하게 내가 원하는 샘플을 찾을 수 있게 해놓은 공간이 이곳, 인스트루먼트, 장르, 디스크립터스입니다. 인스트루먼트는 드럼, 피아노, 기타, 스트링 등 악기별 선택을 할 수 있는 곳이고요. 장르는 락, 블루스, 일렉트로닉, 익스페리멘탈, 오케스트라 등 장르별 선택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디스크립터스는 일종의 해시태그 같은 역할로 싱글, 혼자서 연주하는 것인지, 앙상블, 여럿이 연주하는 것인지, 치어풀, 활기찬 음악인지, 다크, 어두운 분위기의 음악인지 등 음악의 느낌을 구별해서 선택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저는 여기서 악기는 피아노로 선택을 하고 장르는 힙합으로 선택을 해서 힙합 장르의 피아노 연주를 가져와 볼게요. 가져온다는 건 이 넓은 작업 영역으로 가져오는 걸 뜻하고요. 샘플들을 일단 들어볼게요. 저는 이 샘플을 1번 트랙 밑 그리고 이 위에 써 있는 숫자 1에 맞춰 옮겨 줄게요. 그럼 이런 창이 나오는데 이건 초반에 말씀드렸던 BPM에 관한 거고요. 이 샘플이 가지고 있는 원래 BPM으로 바꿀 거냐 아니면 이 프로젝트의 BPM인 120을 유지할 것이냐 라고 묻는 창이고 원래의 BPM은 이 부분 템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원래 BPM인 80으로 해볼게요. 그래서 임폴트를 클릭하고요. 그럼 이 프로젝트의 BPM이 80으로 바뀐 걸 볼 수 있어요. 또한 이 샘플의 원키인 F키로 바뀐 것도 볼 수 있고요. 이 샘플의 키를 보는 건 이 부분, 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키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니 이렇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방금 나왔던 BPM에 관련된 이 창은 첫 샘플의 이동에서만 나오는 창이고 추가되는 샘플은 그 샘플이 어떤 BPM이던 간에 이렇게 첫 샘플의 이동으로 만들어진 설정인 80BPM으로 맞춰주게 되고 또한 그 샘플이 어떤 키던지 간에 키 또한 F키로 바꿔주게 됩니다. 근데 BPM을 다른 BPM으로 바꾸고 싶다면 이 LCD 창에서 BPM을 더블 클릭하고 원하는 BPM으로 가볍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Command Z로 실행 취소를 해서 다시 80으로 맞춰주고요. 그럼 이렇게 새로운 2번 트랙이 만들어졌고 작업 영역에 가져온 샘플이 신호화돼서 보이게 됩니다. 이 샘플이 이 작업 영역에선 이렇게 신호로서 눈에 보이기 때문에 리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요. 리전 중에서도 이 리전은 오디오 리전이라고 하는데요. 오디오 리전은 연주자가 실제로 녹음해서 녹음된 오디오 형태의 리전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루프 브라우저 창으로 와 보면 이 앞쪽에 색깔별로 구분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가져온 이 샘플은 파란색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이 파란색이 오디오 샘플, 녹색으로 구분된 이 샘플은 미디 샘플, 그리고 주황색으로 구분되어 있는 샘플은 패턴 샘플이라고 불립니다. 각 구분되는 샘플마다 차이점이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다소 깊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파란색의 오디오 샘플만으로 음악을 만들어 볼 거예요. 또 앞에서 잠깐 봤던 이 부분을 보면
name은 샘플의 이름이고요. 비트는 박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업 영역의 위에 보이는 숫자대로 1, 2, 3, 4 이렇게 있는데요. 이 1, 2, 3, 4는 마디를 뜻하고 첫 번째 마디, 두 번째 마디, 세 번째 마디. 첫 번째 마디와 두 번째 마디 사이에 있는 이 눈금자가 비트, 박을 뜻해요. 1, 2, 3, 4 한 마디, 2, 2, 3, 4 두 마디. 그래서 이 비트, 박은 8박, 32박을 뜻하는 겁니다. 마디로는 4분의 4박자이기 때문에 4로 나눠주면 8비트는 두 마디, 32비트는 8마디의 길이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오디오 리전은 32비트 8마디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트 부분을 클릭하면 즐겨찾기의 원리로 내가 원하는 사운드를, 내가 좋았던 사운드를 모을 수 있는 버튼이에요. 이 하트 부분을 클릭하면 내가 모아놓은 샘플들을 볼 수 있습니다. 템포는 BPM, 키는 이 샘플의 키이고요. 이제 들어볼 건데요. 듣는 방법은 이 세로의 줄을 플레이 헤드라고 하고요. 이 플레이 헤드가 지나가면서 이 리전을 재생해주는 원리예요. 그래서 이 플레이 헤드를 원하는 위치로 마디 및 눈금자, 박자에 클릭하면 이동이 되고요. 처음으로 플레이 헤드를 옮기는 방법은 엔터입니다. 그리고 스페이스바가 재생 그리고 스탑이에요. 그럼 들어볼게요. 이렇게 로직의 샘플로 아주 간단하게 BGM이 만들어졌습니다. 짧지만 굉장히 좋은 피아노 소리의 BGM이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간단하죠? 이 샘플들은 로직 프로를 구입하게 되면 제공되는 샘플들이고 로열티 프리로 저작권 걱정 없이 상업적, 비상업적 어떤 곳이든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샘플을 재판매하는 건 불법이니 이 점 참고하시고요. 이제 이 짧은 샘플의 리전을 반복되는 루프 형식으로 늘려볼게요. 루프를 늘리는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지만 저는 이 리전을 클릭한 후 단축키 커맨드 R을 눌러서 다음 마디로 복사 붙여넣기 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다시 들어볼게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죠. 커맨드 Z가 실행 취소로 취소이고요. 또 옵션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리전을 잡고 원하는 마디로 이동하는 방식도 자주 사용합니다. 커맨드 R로 몇 마디 늘려볼게요. 또 화면을 늘리고 줄이는 방법은 매직 마우스나 트랙패드가 있다면 옵션을 누른 상태에서 스크롤 위아래로 하면 세로로 화면이 늘어나고요. 옵션을 누른 상태에서 스크롤을 좌우로 하게 되면 좌우로 늘어나게 됩니다. 만약에 트랙패드나 매직 마우스가 없으시다면 컨트롤 옵션을 누르고 스크롤을 위아래로 하면 전체적으로 화면을 늘리고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이 부분에서 세로, 가로로 늘릴 수 있어요. 이제 여기에 리듬 파트인 드럼을 넣어볼게요. 장르는 힙합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악기는 피아노를 클릭해서 풀어주고 올 드럼으로 선택해 볼게요. 샘플들을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이 드럼 소리가 좋네요. 이 드럼을 넣어 볼게요. 위치는 지금 생성된 2번 트랙 밑으로 이동해 주고 다섯 번째 마디부터 삽입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커맨드 R로 이 리전도 위의 리전과 같은 길이로 늘려주고요. 엔터를 눌러서 플레이 헤드를 처음으로 이동해 주고요. 스페이스바로 재생. 스페이스바로 스탑. 취향에 따라 이 정도의 BGM 음악으로 만들어도 되고요. 이 원리에 따라 더 악기를 추가하면서 마음껏 샘플의 조합으로 음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베이스를 더 추가해 볼게요. 악기에서 올 드럼은 클릭해서 풀어주고요. 베이스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샘플들을 들어볼게요. 이 베이스 소리를 넣어 볼게요. 이 베이스 소리는 3번 트랙 밑 17번째 마디로 가져와 볼게요. 이 부분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좋네요. 이 베이스 샘플은 2키로 위에 피아노 F키와는 맞지 않지만 이렇게 알아서 이 프로젝트의 초반 설정의 키로 맞춰줍니다. 근데 BPM과는 다르게 키는 각 음에 따라 불협이 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고요. 드럼을 제외한 모든 샘플들이 다 잘 어울린다는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들어볼게요. 악기를 더 추가해 볼게요. 베이스를 풀어주고 오르간을 추가해 볼게요. 이 악기 소리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오르간은 4번 트랙 및 9번째 마디로 이동해 볼게요. 처음부터 들어볼게요. 엔터, 스페이스바. 이 부분에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더 넣어보고요. 이 부분도요. 이 부분도. 이 부분도. 이 부분도요. 이렇게 음악이 완성되었습니다. 근데 끝나는 부분이 제가 느끼기엔 약간 애매한 느낌이 있어요. 샘플에 따라 딱 알맞게 끝나는 샘플도 있고 이렇게 애매하게 끝나는 샘플도 있는데 이런 샘플들은 루프, 반복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음악의 엔딩은 처음의 음으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심이 되는 이 피아노 리전을 복붙해서 다음 마디까지 늘려주고요. 이 리전의 끝, 밑부분에 마우스를 올리면 이런 모양으로 바뀌는데 이때 끝부분을 잡고 한 박만 남게 줄여줍니다. 그럼 이런 엔딩이 되는데요. 전보단 낫지만 이것도 약간 어설퍼서 이 한 박을 복붙해서 한 마디를 채워주면 연출적으로 이렇게 엔딩이 됩니다. 훨씬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음악의 러닝 타임을 보는 방법은 이 LCD 창에서 이 부분을 클릭하고 비트 앤 타임으로 바꿔주면 1분 39초의 음악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음악이 완성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볼게요. 이렇게 BGM이 음악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프로젝트를 저장하는 방법은 커맨드 Save에 S를 눌러서 원하는 폴더에 New 폴더를 클릭하고 새로운 폴더를 만들어주고요. 이곳에 원하는 이름으로 저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음악을 추출하는 방법은 이 마디 부분을 클릭한 후에 리전이 끝나는 부분까지 이동해 주면 이렇게 사이클이라는 게 활성화되고요. 다만 끝나는 부분이 너무 딱 끝나면 이상하니까 한 박 정도 늘려주고요. 그런 후에 단축키 커맨드 바운스의 B를 눌러주면 이런 창이 나오는데요. 로직에서는 추출할 때 바운스라는 표현을 써서 커맨드 바운스의 B를 눌러주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PCM, MP3 등 사운드 규격에 맞게 추출할 수 있어요. PCM은 AIFF 혹은 WAVE 파일의 규격이고요. 저는 MP3로 추출할게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부분의 노멀라이즈는 5% 해주시고요. 노멀라이즈는 작은 소리와 큰 소리를 일정한 볼륨으로 추출해주는 거기 때문에 만들어놓은 사운드가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5% 해주고요. 비트레이트 모노는 최고 음질인 320, 비트레이트 스테레오도 최고 음질인
320으로 해주고 스테레오 모드는 조인트 스테레오로 해준 상태에서 OK를 누르고 원하는 폴더에 원하는 제목으로 저장해주면 로직 프로 X를 활용한 미디 프로그램 활용으로 나만의 음악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런 원리로 보다 간편하고 쉽게 영상에 필요한 음악 혹은 자체적으로 사용할 음악을 저작권에 제한 없이 이 로직이라는 프로그램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랙 창의 디테일은 뮤트, 솔로, 레코딩, 보컬 녹음 시에 필요한 인풋 모니터링이라는 버튼이 있고요. 이곳이 볼륨을 조절하는 공간이고요. 이 공간은 패닝, 왼쪽, 오른쪽으로 사운드를 치우치게 할 수 있는 팬을 설정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요. 또 이 부분을 보면 왼쪽이 트랙을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고 오른쪽이 마스터 채널이어서 이 오른쪽 채널의 이 부분에 빨간색으로 피크 안 뜨게 트랙별 볼륨 컨트롤을 잘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더 도움이 될 거고요. 이렇게 로직 프로 X를 활용한 미디 프로그램의 활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0분이 넘는 이 영상을 지금까지 다 보셨다면 작곡에 굉장한 관심이 있으신 분일 거예요. 작곡에 대해 더 알아가 보고 싶으시다면 무료 강의로는 제 채널의 홈레코딩을 순서대로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유료 강의로는 클래스101에서 오땡큐를 검색하시면 보다 더 재밌고 즐거운 작곡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오땡큐였습니다. 감사합니다.